경찰과 공수처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지난 1년 동안 국제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비롯해 10여 편의 논문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자책도 4권이나 편했습니다. 주제도 화려합니다. 미국법부터 의료, 철강산업의 미래까지 평범한 고교 1학년생이 도저히 다루기 힘든 내용이 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용 기부 스펙 쌓기, 셀프 기사 작성 등 허위 스펙 풀 코스를 거친 것 같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장관에게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앉아야 할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공수처 조사실 의자 아닌가 합니다.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익 보도에 시비 걸기 전에 본인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